자, 그럼 1번부터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글자는, 자, 이번에 발음 문제에 쉽게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단어는 우리 교통편 들었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보자마자 마이바이 해서 1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이거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점수 주는 문제예요. 자, 항상 여기서 나온다. 요거 세 개에서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요거는 점수 주는 문제니까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G가 나왔네요. 자, G랑 똑같은 거는 GH.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문제는 해석을 해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볼 필요도 없고, 철자만 보고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어렵게 생각하는 성조 문제. 자, 아주 귀여운 우리 오동통통한 돼지가 나왔는데, 돼지는 베트남어로 런이라고 하죠. 런. 자, 성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도 좋긴 좋은데, 준비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 글자나 두 글자짜리 명사, 성조만 조금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휘 문제, 문법 문제 중에서 어휘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후 문제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둘다 우리가 들어가서 문장이 말이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꽁띠 나이 똘람 엠능 위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꽁띠 나이. 이 회사는 매우 좋다. 너는, 자, 능 하면은 동사 앞에 서서 뭐뭐 하지 마라는 말이죠. 자, 일을 뭐뭐 하지 마.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번에 즈어 고치다. 2번에 토이 그만두다. 송 끝내다. 응응 멈추다. 쯧 미끄러지다. 자, 요거 쯧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떨어지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갔을 때 제일 말이 되는 거는 토이. 토이비에 일을 그만두다가 되겠죠. 그럼 이 토이가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지 봐야 돼요. 자, 토이의 뜻은 이제 두 가지. 자, 문장 끝에 들어갔을 때는 단지 뭐뭐일 뿐이다. 서술어로 쓰일 때는 그만두다, 관두다, 그만 뭐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마이비띵 꼬 또이고 원데 모쭈 토이 들어가면 되겠네. 자, 나의 컴퓨터는 조금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우리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 3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치면은 이 문제는 못 푸는 게 정상이긴 해요. 아직 어휘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한번 보면 됩니다. 6월 모의고사였으니까. 자, 5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쌤이 이제까지 계속 해설 강의와 이제 수능 이제 해설 강의를 쭉 보다 보면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보면 제일 좀 쉽게 나온 어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나왔습니다. 자, 머이 뎁과 자, 머이라는 단어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을 텐데 구름을 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구름을 가리키면서 구름이 너무 예쁘다라고 하니까 다른 친구가 으, 꼰찜니. 자, 자, 꼰찜 하면은 새, 우리 찜새, 새찜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자, 새를 뭐 했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자, 1번에 칸은 꽤, 자, 상당이란 뜻으로 부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술어가 필요해서 못 들어가게 됩니다. 자, 2번 잽. 자, 잽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복사하다, 카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복사기에다가 복사하잖아요. 그게 잽이거든요. 우리 구름을 복사할 순 없죠. 안 되고, 자, 꽨 익숙하다. 새와 익숙하다? 말이 좀안 되는 것 같네. 자, 4번. 종, 비슷하다.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종 하면은 비슷하다, 닮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공부했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5번에 짱 하면은 색깔이 흰색.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그래도 쉽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들어가서 말이 돼서 알쏭달쏭해서 이건가 저건가 하게 되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들만 하나 빼고는 이제 선지로 갖다놨기 때문에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휘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순 문제로 갈게요. 자, 이제 어순 문제가 조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뭐랄까, 낼 만한 거를 약간 다 냈다라는 느낌? 그래가지고, 뭐랄까, 특수구문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순으로 약간 신경 쓰지 않고 해석하는 그런 문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때 어순을 조금 주의 있게 보면은 이런 문제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순 문제는 해석을 사실은 안 해봐도 되지만, 선생님은 해석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A번. A번이란다. A. 지우 주니어 나이 엠코 더 이지 않콩. 자,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너는 시간이 있니? 와, 있어요. 싸우테야. 왜 그러세요, 오빠? 아니, 너 오쯧 디엑 생리였고, 아잉, 오. 자, 오빠는 뭐할 예정이야. 또 오쯧? 자, 또 오쯧 하면 조직하다, 개최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빠의 생일 파티를 열 예정이야. 그래서 오빠는 뭐뭐 하고 싶어라고 하니까, 하이 꼬아, 너무 좋네요. 떤니 엠 세든 제가 당연히 갈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긴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 너를 초대하겠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순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원칙을 보고 해야 돼서 자, 답은 이건 일단 5번인데 자, 아마 이거는 찍은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머이 사람 낸 즈. 라고 해서 이 구문을 외워놓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랄까 여러분이 해석으로 풀기보다는 이 단어를 공부를 할때 이런 문장 구조가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익숙해져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지 몰라도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6월이니까 아, 이런 문제가 쓰는 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예시를 들어주는 거니까요. 하나 배울게요. 자, 그래서 머이는 초대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반드시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하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게 와서 참여하다라는 요 동사가 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참여하도록 이제 초대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건 아마 조금 어려워서 뭐랄까 기기적으로 뭔가 문법적으로 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찍어서 맞았으면은 행운이고.